7월의 첫날인 오늘은 하늘이 다소 흐립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간간이 햇살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구름이 많이 끼더라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부산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울산과 양산, 밀양 등 경남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지만 부산과 울산, 그 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27도, 양산 29도, 거제와 남해는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